뭔가 좀 까먹었어. 쌍둥이처럼 나왔는데 저희 완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쌍둥이가 되어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회원역에 와 있는데 이제 또 폴리테로 입으신, 저랑 커플룩 입으신 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폴리테를 좋아하는 최태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만났으니까 착장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오늘의 룩의 포인트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네.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가지고. 브로콜리를 포인트로 입고 오셨고, 오늘 룩 소개 한번 이제 가볍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룩 소개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좋아요. 혹시 보고 읽어도 되나요? 보고 읽어도 돼요. 네. 저는 폴리테로 제품으로 상하이를 입고 있는데요. 먼저 아우터로 폴리테로 니트 후드 제곱과 하이로 폴리테로 나일론 패치를 매치했고요. 신발로 나이키 냉전 부츠를 매치하여 좀 더 캐주얼하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다 초록색을 입고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폴리테를 왜 약간 좋아하고 소비를 하시는지. 실루엣이 너무 먼저 이쁘고, 네, 일단 캐주얼하게 입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폴리테로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은데 실루엣까지 예쁘다.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이 실루엣이 이쁘긴 해요, 그죠? 네. 잠가 입었을 때도 이쁘고. 한번 잠가 입은 거 한번. 보통 이렇게 이제 중간 정도만 이렇게 열으시나요? 네, 저는 딱 이 정도? 이렇게. 전 모자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사실 모자 쓰면 되게 귀여워가지고. 제가 귀엽다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폴리테로 후드 집어 한번 입어봤고요. 네, 두 번째 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안녕하세요. 제가 말할게요. 아, 네, 두 번째 분도 같이 만나 뵙게 됐는데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남에서 올라온 구태윤이라고 합니다. 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또 만났으니까 일단 착장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캐주얼하게 착장을 입어봤어요. 국룰 코디인 흰티에 청바지를 입고 폴리테로의 라이트 푸퍼 재킷과 초록색 미니백을 통해 포인트를 접었습니다. 포인트가 확실하네요. 야, 이거 근데 어디 거예요, 이거? 이거 블러라고. 블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네, 일단 착장 설명도 한번 다 들어봤고, 폴리테루를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폴리테루의 장점인데 네, 중간중간 디테일들이 되게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통해서 실루엣을 많이 잡아주고 네, 또 가벼운 포인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네, 부분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디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폴리테로 스토리 보시면은 제품 나올 때 디테일 설명을 하나하나 다 올리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조금 그냥 브랜드를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에 와닿다 해야 되나? 그 점이 되게 와닿았어요. 회원역에서 구독자 두 분 만나 뵀는데 다음 역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물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29살 임영기입니다. 오늘 입고 오신 폴리테로 제품 혹시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네, 바지하고 네, 신발 지금 착용하고 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21SS 제품이고 리소 팬츠라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네, 이 흑청 데님이 가장 손이 많이 가서 네, 이 바지를 착용하게 되었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테로에서 차이니즈 로퍼식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쪽에 플립도 가능해서 네, 여름에도 착용 가능하고 좀 범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있어서 네. 플립 식으로 신을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에 이 주머니가 네. 여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서 남쪽에 네. 이게 있거든요. 배가 나오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여기 세월의 흔적이 볼 수 있어요. 많이 입어가지고 네, 바지에 세월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룩을 약간 한 줄평으로 설명하신다면? 초록색 한 방울? 폴리테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제품이 나오면은 이거는 꼭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 하나 있다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유로운 실루엣을 가지면서도 편한 그 바지 중에서 트랙 팬츠가 있는데 네. 그 제품 꼭 입어보셨으면 합니다. 트랙 팬츠 꼭 입어봐라. 네. 오늘 일단 성수동에서 만나신 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